아, 근데 작가님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진짜 운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예. 본인이 천직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은 만약에 그 꿈이 이제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찾으라고 보통 조언을 해주시나요? 책에 이제 그 얘기들이 꿈을 어떻게 보면 누가 내 꿈을 훔쳐갔을까라는 책의 그쵸. 핵심 메시지가 꿈을 어떻게 찾을 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거죠. 인터넷 마케팅 팀에 갔을 때 제가 치열하게 학습을 했잖아요.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서 준 전문가가 돼서 뭐 상도 많이 받고 외적인 평가도 받았으니까 저 스스로도 아, 이 정도면 인터넷에 내가 좋은 실적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에 이재용 사장은 학번이 저보다 1년 선배인데 다음에 이재용 사장은 벤처기업의 사장이 돼서 인터넷 전문가로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 나는 담당 실무 과장이잖아요. 내가 과연 인터넷 분야로 계속 가는 게 맞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개발자들 데리고 제가 일을 많이 해보니까 30대 중후반 넘어가 버리면 개발에서 손을 떼요. 외국은 안 그러잖아요. 50, 60 프로그래머들이 많잖아요. 근데 40 언저리가 되면 프로그램에서 손 떼고 원래는 이때부터 진짜 좋은 창의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관리자로 다 뒤로 물러나요. 근데 나는 관리자가 될 나이에 지금 인터넷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쵸. 인터넷을 이 길로 내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든 거예요. 너무 늦었다. 그리고 항공사에서 인터넷 담당해봤자 늘 그쵸. 조연이잖아요. 차라리 IT에서 물을까 해서 아, 이 길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두 번째 선택했던 여기서 선택은 확정이 아니고 검토를 아, 이걸로 그쵸. 해봐야겠다. 이 길로 가도 그쵸. 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탐색 기간이. 그래서 두 번째 탐색을 이걸 꿈으로 해도 될지 말지 고민해서 결정한 게 마케팅 전문가였습니다. 인터넷 마케팅이 아니고 기존의 생각은 마케팅. 그래서 그때 제가 고대경영대학원을 갔어요. 고대경영대학원에 마케팅 전공으로 입학을 하고 그동안 인터넷 관련해서 읽었던 책, 사람, 세미나, 커뮤니티를 바꿨죠, 마케팅 쪽으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베이비 CEO 모임 뭐 이런 데를 제가 다녔어요. 그리고 기업의 출판사 사장님이라든가 특허법인 대표 변리사분들 또 현대그룹 사장하셨던 이분들하고 아시아나 대리인가 과장 때 외부에서 독서 모임도 하고 했던 게 아, 마케팅 전문가 쪽으로 내 길을 검토해봐야겠다, 탐색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바꾼 거죠. 꿈의 검토 단계를. 그래서 고대 그 석사 과정이 5차학기 3년 됐을 때 졸업을 하는데 5차학기 때 우연하게 책에서 소개한 독서 노트를 회사에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당시 이제 중역 상무님이 현재 한국 지역 본부가 강화문에 있는데 거기 한 150명이 서울에 있는 전 여행사를 다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항공사의 야전 사령부 같은 겁니다. 전 세계 매출의 상당 부분 거기서 하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상무님이 매주 월요일 날 아침 조회 때 상무님 말씀 끝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3분 스피치를 하래요. 강의를 안 했던 그때는 공포죠. 그쵸, 그쵸. 선후배 150명이 보고 그쵸, 있는데 대신 프리 주제, 프리 토픽으로 네 마음대로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매주 하는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 그쵸, 모르니까. 그래서 대다수 이제 항공사다 보니까 뭐 여행사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합시다. 아니면 전화를 친절하게 받읍시다. 이런 얘기 하시고 혹은 2, 3주 동안 어디서 시막 찾아가지고 시 읽고 자유주제니까 그쵸, 시 그쵸. 읽고 도망 들어가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다가오는데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무대의 공포증이 좀 사라졌는데 그때는 너무 두려운 거죠. 그쵸.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부터 해서 엄청 고민하다가 제 인생을 바꾼 두 번째 우연한 계기 독서 노트를 가지고 뿌린트에서 나갔어요. 그때 제가 벤자민 프랭클린 자서전하고 다른 책두 권, 세 권인가 들고 독서 노트는 이제 부장 이상만 해서 드리려고 다섯 부를 인쇄해서 나갔어요. 앞으로. 그래서 회사의 지식 경영이 있듯이 저의 지식 경영은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더니
상무님이 이렇게 보시고 네. 늘 비슷해요. 사람들 반응이 뭐 네. 이런 사람이 이런 놈이 다 있지 하면서 네. 저하고 독서노트를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네. 150명 직원들한테 야 네. 여기에 지금 몇백 권의 책이 있는데 이 중에 세 권 이상 읽은 놈 손들어 봐 그러시더라고. 네. 있을까요? 한 명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거의 없죠. 독서 안 하잖아요 성인들이. 아, 네.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니까 3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가지고 나간 건데 네. 반응이 전혀 예상밖에 반응이 오니까 이게 뭐지?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이 생각이 네. 든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두 번째 사내 이력서를 쓴 겁니다. 첨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네, 네, 네. 두 번째 사내 이력서를 써서 그 당시 교육팀 부장님한테 보낸 거죠. 근데 이제 늘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네. 나는 두 번 다 사내 이력서에 의해서 네. 사내 경력 전환을 했다. 우연한 기회였지만 네네. 대다수는 후배들을 보니까 제가 인사 부분에 있었잖아요. 네네. 대다수 직원들을 보면 네. 가만히 있다가 한 3년 지나서 4년 지나면 선배 찾아서 어느 부서가 좋아요? 거의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아니면 인사팀 동기한테 가서 야 어느 팀이 좋냐? 좋다는 건 이제 편한 걸 얘기하는 거죠? 편한 곳일 수도 있고 기회가 네. 좋은 인정받는 팀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네. 꿈도 탐색기가 필요하듯이 경력 전환도 탐색기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딱 했을 때 어느 정도 증빙된 네. 그쪽에 맞는 인재라는 증거가 있다면 그쪽에서 뽑아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그쵸, 그쵸, 꿈이라는 그쵸. 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전 노트하고 독서 노트를 본 교육부장 입장에서는 아 이런 친구면 와서 그쵸. 해도 되겠다 생각을 그쵸. 하셨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사내 이력서는 제가 좀 침소붕대하고 과장했지만 네. 두 번째는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쵸, 아, 이 친구 몰입을 해왔구나. 네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거죠. 이 탐색을 하는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네요. 굉장히 중요한 네. 생각입니다. 이 탐색에 이제 아까 말했던 학습이 들어간 거죠. 꿈 학습한다는 그쵸, 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네. 어떤 걸 정하고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거에서 학습을 하면서 완전히 네. 올인 몰입을 하기 전에 몰입해도 네. 될 분야인지를 예를 들면 독서법 강의를 제가 아시아나 과장 승격 과정에서 몇 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네. 독서 시간이 없어요 네, 질문 그쵸. 하나 하고 그쵸. 두 번째 무슨 책을 읽어야 네.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얼마나 읽으세요 네. 이 얘기를 거의 세 개가 나오는데 이제 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한국 성인의 월 평균 독서량이 한 두 권 네. 일본 독일 같은 데가 여덟 권 뭐 네. 이렇게 돼요 근데 한 달에 두 권도 안 읽으면서 무슨 만 권을 생각하냐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양적인데 치우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내가 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네. 항상 제가 제시했던 건 일주일에 한 권을 추천했어요 충분히 이건 의미 있는 수치다. 네. 일주일에 한 권씩에서 1년에 52권이면 네.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전문 지식 판매로 네. 살 거라면 모르지만 안 네. 그렇다면 책 이외에도 소중한 일들이 너무 많다. 가족과의 나눔, 친구와의 나눔이라든가 취미, 운동 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엄청난 책을 읽으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읽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네. 어떤 책을 읽을 건가를 먼저 고민해라. 책 한 권이 백권 같은 책들, 네. 책 한 권이 천권 같은 책들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집어들면 내가 일주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집어들기 전에 내가 집어들어도 되는 책인지를 먼저 탐색을 해라. 그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선택한 책이면 네. 씹어서 먹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죠. 뭐 몇 년에 만권 읽었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게요. 네. 그분이 진짜 그럴 능력이 있으면 땅속에 있는 니체가 벌떡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막 봐도 되는 책도 있지만 짜라투스트라 그 책은 저는 한 달 내내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전을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는 사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권수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떤 책을 어떻게 보냐가 더 중요하다고 그쵸.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작가님 그러면 이제 두 번의 이제 탐색기를 거쳐서 전환을 성공하셨고 그 꿈을 이제 이룬 길로 쭉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음에 인터넷 전문가가 되겠다고 네. 이제 이거는
회사에서 공모해서 제가 그쵸? 갔잖아요. 근데 네. 인터넷 전문가가 되려고 열심히 분투해서 아. 한 3년 차부터 네. 5년 차까지 좋은 성과들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길로 가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든 세대다. 그때가 40이 가까우니까.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마케팅 전문가가 되려고 대학원도 가고 했죠. 그러다가 마케팅 졸업할 때쯤에 네. 이제 그때는 원래는 아시아나 마케팅 팀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네. 근데 우연히 독서 노트를 발표하면서 교육 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교육 쪽에 가서도 한 2, 3년 동안 이 길이 맞는 건가 네.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실제 현장에서 하면서 근데 한 2, 3년 해보니까 네. 아, 내가 여기다 뼈를 묻어도 될 곳이구나 네. 확신이 들더라는 아. 거죠. 그럼 이제 탐색을 누구나 해야 되고 시행착오 겪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내 꿈이면은 이게 모를 수가 없나요? 어떤가요? 이게 뭐 직감적으로 딱 이게 아 이거 이 길이다라는 게 오는 건지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영향을 주고 네. 내 심리 상태에도 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책이나 강의 때도 그 얘기를 드리는데 네. 저는 땅끝마을 해남 출신이고 네. 초등학교 중학교를 시골 그러니까 네. 명량 보셨어요? 이순신 장군. 아, 예, 봤습니다. 울뚫목. 명량을 네. 보시면 네. 저는 자부심이 느껴지는 아, 네. 우리 동네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아, 그러니까 네. 우수형하고 좌수형이 네. 나오잖아요. 네, 수형. 네. 그러니까 한양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우수형이고 네. 우측에 있는 수형이고 네. 왼쪽에 있는 수형이 요수형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우수형에 있는 우수형 중학교 아. 그리고 울돌목이 제 소풍단이던 아, 네. 그곳입니다. 아, 네. 무슨 얘기 하다가 아니 그 이제 모를 수가 없냐 아 꿈에. 맞습니다 모를 수가 있다는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 건데 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선생님이 늘 저를 학교를 안 시키고 네. 잡아놓고 네. 하루 그 시험 본 거 채점 시키고 학습이 지진 한 친구들 네. 그때는 이제 그 요즘은 다 유치원이 있어서 네. 기억력을 다 배웠어 하지만 그때는 시골 아이들은 그게 그렇죠. 안 되는 애들이 네. 많았어요. 네. 그래서 남아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공부도 가르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칠판에 다음 아침 자습 문제도 냈었거든요. 네. 그것도 제가 다 써놓고 아, 네. 네. 이러고 다녔는데 네. 가르침의 즐거움, 재능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어떤 그때 조금 희열이다 그럴까. 그리고 또 실험성 많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시골에는 네. 제가 이제 아시안에서 독서법 강의를 할 때 후배들이 네. 선배님은 원래 문학소년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항상 그래요. 야 땅끝마을 우수형 초등학교 중학교는 도서관이 없어. 네. 시골이잖아요. 네, 네. 실제 도서관이 없었고 네. 고등학교 도서관 가서 공부합니까? 아니 독서합니까? 안 하죠. 그러잖아요. 학습하잖아요. 네. 다 공부. 성공부 하잖아요. 공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책 안 봤어요.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쵸. 그래서 성장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을 위해서 인터넷 전문가가 되려고 독서를 시작한 거죠. 근데 쭉 이제 책에서 책 쓰면서 돌이켜 보니까 내 어릴 적에 가르치는 거에 대한 아, 내 재능이 있었더라. 그때 근데 못 알아차린 네, 거죠. 두 번째 선생님들 영향도 컸죠. 네. 선생님들하고 너무 가까이 가게 된 거잖아요. 네네. 방과 후에 네네. 거기서 제가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많이 본 거죠. 그 당시에는 성희롱이나 이런 것도 별로 제재를 안 당했어요. 근데 네. 그런 선생님도 계셨고 또 도시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네. 쫓겨온 좀 이상한 네. 일들을 이룬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송사답사가 있었어요. 2학년이 네. 선배들을 보내는 아 그래요? 그 낭독을 해요. 아, 네. 선배님 네. 뭐 졸업하시고 가셔서 네. 어떻게 하시라 그러면 네. 선배 대표가 나와서 답사를 해요. 네. 후배들아 잘 네. 있거라 뭐 네. 이런 아,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학생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곧 중학교 때 답사 담당이었는데 졸업식 총연습을 졸업 전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답사자는 쫙 앞쪽에 앉아있어요. 근데 네. 답사하는 날을 네. 원고를 지시했던 국어 선생님을 불러내서 네. 국어 선생님이 저를 불러내서 네. 본인이 원고에다 넣으라고 했던 교장 선생님의 업적을 제가 원고에서 뺐다고 네. 넣어놨거든요. 뒤쪽 네. 페이지에다 네. 안 넣겠어요. 중학생이 네. 시골애가 그쵸, 그쵸. 넣어놨는데 이분이 확 돌면 안 보이는 그런 성격이었나 봐. 아. 그래서
저를 다짜고짜 교무실로 데려가서 내일 졸업할 학생인데 몽둥이로 아... 막 때리기 시작하니까 주변 선생님들이 말렸죠. 졸업한 네. 학생을 왜 때리냐. 그쵸. 그랬더니 미술실로 데려가서 분풀이 네. 일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돌이켜보면 트라우마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아, 이미지가 확 예. 네. 그런 것들이 선생이란 꿈을 완전히 접어버리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는 나중에 느낀 것도 느낀 거죠. 그거를 네. 아, 나는 이쪽에 재능이 있었고 관심도 있었는데 성장 환경의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재능, 내 네. 관심을 묻어버렸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나의 환경도 중요하고 내 생각도 그러네요. 중요한데 네. 주변의 환경도 그러네요. 너무 중요하다. 네. 이것들을 생각한 야... 거죠. 그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진짜 꿈꾸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정말 쉽지 않겠네요. 이게 극히 소수 아닙니까? 책에도 그런 얘기 썼지만 네. 제가 9년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사명을 찾는데. 네. 근데 9년이 너무 길다는 분들이 계세요. 꿈을 그쵸. 찾는데 근데 네. 저는 아깝지가 않거든요. 왜? 자기 사명을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장 네. 궁극의 꿈이 사명인데 네. 사명을 못 찾고 가는 삶이 대다수다. 살아가면서 이런 개념도 없이 사니까 네. 사는 게 급하고 바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찾았잖아요. 네, 그 힘든 네. 거를.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숫자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명을 못 찾고 가는 사람이 네. 100 중에 80%다. 네. 그럼 사명을 찾은 20 중에 한 20% 정도가 거기에 집중을 해보고 간다. 몰입을 해본. 그러면 네. 100명 중에 서너 명 정도가 네. 내 진짜 꿈을 찾고 거기에 몰입까지 해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9년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다만 너무 길었기 때문에 네. 후배들한테 이걸 좀 압축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다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꿈을 찾는 걸 도와주고 네. 그 꿈을 이루는 기간 단축시켜 주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보면은 야, 넌 커서 뭐가 될래? 넌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엄청 많이 물어보죠. 근데 이제 어른 입장에 저희 제 입장에도 그냥 가볍게 그냥. 할 얘기가 없으니까 맞아요. 뜯어 던지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책에서 이제 아, 이거 어린아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완전 다를 수 있다라고. 완전 다르죠.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른끼리 만나면 요즘 어떠세요? 네. 그러잖아요. 네. 날씨 좋네요? 네. 뭐 네, 이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네. 아이 만나서 요즘 어때? 이 네. 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정도의 무게로 그냥 툭 던지잖아요. 꿈이 뭐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네, 네. 이렇게 툭 던져놓고 네. 아이가 자기가 애들이 이 정도 꿈은 가져야 된다는 자기 기준이 있거든요, 어른들이. 네. 근데 일부 이런 거예요. 아시아나 조종사가 입사했는데 어렸을 때 꿈을 쓰라 했더니 네. 쭉 쓰더니 이발사였대요. 그래서 네. 기장님 이발사가 네. 꿈이었어요. 그랬더니 네. 저 이발사 된다 했다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더라고. 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뜻없이 툭 던졌는데 아이가 던지는 꿈이 사회적 기준이나 그 어른의 기준에 네. 실망스럽다면 바로 네.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쵸. 꿈이 그게 뭐야? 이러고. 아. 근데 약자인 아이들은 네. 어른들의 관심, 애정이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 네. 본능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친척 어른이 네. 우리 선생님이 나를 이뻐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한마디 질문에 내가 잘못 던졌을 때 네. 굉장히 쌀쌀한 반응이나 표정, 꾸지람을 듣게 되면 그때부터는 네. 아, 내가 꿈을 얘기할 때 그 어른한테 인정받는 네. 사랑받는, 관심받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본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면서 답을 하죠. 네. 내 꿈이 아니고 이 물어보는 이 어른이 무슨 꿈을 얘기해야 나를 이뻐해 주지? 근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네. 근데 부모님한테 그 질문 받죠. 그쵸. 명절 때마다 친척들한테 그쵸. 질문 예, 받죠. 그쵸. 예. 우리 마을 어른들 저한테 꿈 엄청 그쵸. 물어봤어요. 그쵸, 그쵸. 공부 좀 잘한다고 맨날 네, 네. 뭐 되고 싶니? 그러면 판사했다가 네. 뭐 변호사 했다가 네. 의사 됐다가 외교원 됐다 왔다 갔다 했는데요. 똑같은 어른도요. 관심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어른이 네. 물어볼 때마다 네. 내가 한 1년간 판사하면 그 네. 뒤로는 무관심해져요. 그러잖아요. 네, 그쵸, 그쵸. 뭐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물어보지도 않죠. 네, 그쵸, 그쵸. 쟤네는 엄청 이뻐해줘. 아, 네. 판사 된다고 했는데 네. 나중에는 이미 알니까 관심도 네. 별로 없고 물어봐도 그쵸.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본능으로 느끼죠.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구나, 관심에서 벗어났구나. 그러면 꿈을 바꾸죠, 이제 그때. 아, 사랑받기 위해서. 그럼요. 사랑받고 아. 관심받기 위해서. 근데 이게 꿈을 대하는 제일 문제가 네.
그러면서 꿈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사소해지는구나.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네. 좀 어려운 과제가 오면 이건 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의 장난에 맞춰서 내 꿈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저처럼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꿈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누군가의 질문에 의해 선택한 꿈에 네. 몰입을 해서 네. 성공을 하게 되면 네.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진짜 원했던 건가 이게? 네. 내가 원해서 한 건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리고 중단에 삶을 그냥 접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서울대 가서 접었다는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 일단은 이제 내가 선택한 꿈이 아니기 때문에 남 탓하기, 부모 탓, 선생님 탓하기가 쉬워서 네. 이루기도 힘들지만 네. 이루고 나서도 내가 선택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만족감, 행복감, 충만감은 얻기 힘들다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다. 이건 심각한 거잖아요. 네, 열심히 그쵸, 살아왔는데 그쵸. 나중에 와서 내가 왜 이걸 했지 이렇게 되면 그쵸.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꿈 하면은 이제 특히 어릴 때는 이 목표하고 약간 동일시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서울대를 간다. 뭐 아니면 내가 사법시험을 합격하겠다. 이런 네. 식으로 뭔가 목표와 꿈이 일치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좀 네. 복잡한 개념들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에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네. 스트래티지 전략이 있고 이러잖아요. 네. 플랜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들이 막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도 되기도 하고 네.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일 위에 꿈이 우리나라는 꿈이 뭐예요? 그러면 사명적인 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직업적 꿈을 그쵸, 얘기하는 사람도 그쵸. 있고 네, 그쵸. 금전적, 경제적 네, 꿈을 그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는 네. 사람도 있고 버킷리스트도 계속 바뀌어요. 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네, 네.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목표라는 것도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네, 네. 꿈하고 목표의 차이를 이제 제가 제 정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사전적 정의라든가 누군가의 정의보다도 저는 저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근대 소장님 요즘 고수의 인문학 콘서트를 지금 네. 한국사장학교하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사회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근대 소장님이 쓴 책 중에 네. 재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게 어떤 제 나름대로 그분의 재정의를 또 재정의 한 겁니다. 네네네. 저는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그쵸. 말씀을 네. 하시길래 네. 저의 재정의가 필요한 이유 그거는 네. 사전이라든가 누군가가 정의해 놓은 걸 내가 재정의를 해야 내게 되거든요. 네. 내게 돼야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경험, 그쵸. 과거의 지혜들이 융합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재정의가 필요한 건데 네. 꿈과 목표에 대해서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네. 꿈은 머릿속의 상상 같은 거다. 추상적인 거고 여기다 기한을 더해줘야 목표가 된다. 아, 기한. 예. 꿈 더하기 네. 기한은 목표다. 이게 제가 정의하는 목표와 꿈의 재정의 중에 하나고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영감 자극 받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네. 너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너무 많이 유행했잖아요. 네, 시크릿. 그쵸. 네, 그쵸. 제가 간혹 그래요. 컵 하나 올려놓고 네. 자, 지금부터 끌어당겨 보시라고. 끌어당겨 보시라고. 끌어 당겨집니까? 네, 안 당겨지죠. 실행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너무 그게 사람들이 편하게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인용이 되고 네. 시크릿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지만 사실은 내 노력, 내 몰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네.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꿈 더하기 기한이 목표다는 거를 듣고 네.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자극을 받아서 아, 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꿈과 목표를 이렇게 제가 좀 대별해서 하는데 네. 꿈이라는 건 개인적인 달성 과제고 네. 목표는 업무적인, 아. 사무적인, 아. 회사적인 네. 달성 과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좀 나눠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네. 회사의 이제 인사 부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장님이나 임원들이 회사의 비전하고 네.
직원 개인의 비전이 연동이 되지 않으면 네. 자기주도적 몰입이 불가능하다.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네. 서로의 목표가 연동이 되면 상사가 시키지 않아도 그쵸, 그래도 하죠. 교육을 해주지 않아도 네. 스스로 교육하고 하죠. 스스로 네. 달성한다 해서 연동을 시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너무 멋있는 얘기인데 네. 대다수 회사는 그러고 나서 회사 비전만 제시를 해요. 네, 그렇죠. 개인 비전은 동케어 네.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이제 그 어느 해에 회장 부속실에서 네. 계열사별로 회사의 가치 체계를 강의할 사람을 추천해라. 네. 그래서 제가 갔거든요. 네. 제가 강의하겠다고 네. 갔는데 그룹의 가치 체계를 전사의 대리 성격, 과장 성격 과정에서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강의를 네. 엄청 따분한 강의입니다. 윤리 교육 같은 네. 거잖아요. 우리 회사의 뭐 핵심 가치는 질서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재미없는 강의예요. 그래서 또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죠.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이 딱딱한 네. 학교 다닐 때 윤리 교육 너무 싫었는데 이런.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을 준비하면서 네. 가치 체계 관련 CD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유명한 뭐 네. 존슨앤존슨이라든가 네. 이런 회사들이 가치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미국의 꽤 유명한 회사인데 네. 직원들 책상에 크레도라는 신념 뭐 이런 의미의 네. 액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영 철학 같은 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인터뷰 영상을 보니까 이 직원들이 너무 자랑스럽게 이거를 우리 회사의 가치 체계 신념이라고 네. 멋진 거잖아요. 네. 이런 대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팀을 옮길 때마다 이 액자를 가지고 옮기면서 책상에 이렇게 세워놓고 늘 보고 다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났냐면 연동할 자기 비전이 없네? 자기가 없구나. 예, 자기가 없네 이 생각이 문득 몇 번 이제 강의 준비하려고 보다가 어느 날 문득 그게 느껴진 거예요. 연동을 시키라는데 손바닥이 두 개가 있어야 그쵸, 소리가 나듯이 그쵸. 회사의 사명 비전도 중요하지만 연동을 하려면 직원의 사명 비전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네? 이걸 문득 느낀 거예요. 그래서 강의할 때 이 얘기를 후배들한테 했어요. 책에 있는 비전 노트 네. 보셨잖아요. 네. 그게 1층, 제가 탑을 만들었거든요. 네. 아크릴 탑으로. 네. 아크릴로 1층은 개인의 비전 노트, 네. 2층은 회사의 가치 체계, 3층은 퇴직 후에 나의 가치 체계, 네.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서 네. 나이가 정의한 나의 사명과 비전이 회사의 사명 비전과 연동되도록 내 스스로 찾아야 된다. 상사 흉을 볼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람이 만나서 사람 얘기하는 거다. 뭐 짐승 얘기하는 거 아니다. 네, 좀 그쵸. 흉을 볼 수 있지만 네. 그 흉을 핑계로 내 일을 내 꿈을 놔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건 그건 거고 그래서 나의 가치체계 그러니까 사명 비전들을 정의하고 나서 회사의 사명 비전하고 연동하도록 노력하면 네.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건지도 떠오를 거다. 미래에 두 가지 삶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삶이 있고 네. 독립해서 오너가 되는 창업에서 60대 이후에 네. 이래서 현재의 삶이 결국은 내 미래를 만들어간 거다고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수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유사일에 최고점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케어해줬기 때문에 네. 늘 비어있던 개인 내 영역을 제가 그걸 채워줬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넣어줬기 네, 때문에 그쵸. 그것 때문에 후배들이 감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네. 약간 회사를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좀 나눠줘야겠다. 개인적인 목표,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달성해야 될 개인 인생에서의 네. 어떤 달성은, 달성 과제는 꿈이라 하고 네. 업무적인 달성 과제를 목표로 약간 이혼화하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에서도 그 조로 많이 썼습니다.